네, 박안나님 매주 수요일 중앙동 40계단 앞에서 직접 수작업한 예쁜 장신구들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꼭 한번 사러 가보세요. 배신규님, 사직구장 롯데자이언츠 SK와이번스의 첫 경기는요, 2대1로 2연패 뒤 통쾌한 안방 승리! 5915님, 화요일 롯데 사직구장은요, 뜨거운 응원으로 열정 가득 후끈후끈 했습니다. 그 결과도 역시나 좋았고요. 축하드립니다. 3670님, 부산 동구에 위치한 서중학교의 문예담길입니다. 벚꽃, 정말 여기가 벚꽃 터널이네요. 와, 클로즈업한 사진도 정말 예쁩니다. 그야말로 봄입니다, 봄. 5189님, 아름다운 계절인 봄이 금방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비 소식 있다는 말에 꽃 구경 잔뜩 하고 미리 남겨두셨습니다. 2296님입니다. 아빠의 깜짝 선물, 퇴근길. 딸에게 짠! 하고 서프라이즈 해주셨네요. 1022님입니다. 시장에 가면 꼭 먹어줘야 하죠. 이 찹쌀 도넛스 아닙니까? 이거랑 꽈배기 정말 정말 맛있겠습니다. 4090님. 30년 전에요. 아빠를 따라 다녔다는 이용소라고 합니다. 이용소라는 이름도 처음인데요. 3122님. 아, 건강을 위해서 따뜻한 차 그리고 견과류를 사서 챙겨 먹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이 최고죠. 8505님, 소고기 전골 맛집 창녕까지 다녀오셨습니다. 아, 정말 맛있겠네요. 9110님, 생일은 아니지만 달콤한 디저트 먹고 케이크를 선물 받으셨네요. 생일 아니지만 케이크는 언제든지 맛있죠. 최민영님입니다. 해운대 풍자연극단의 노래 공연까지. 아, 조격이 아주 좋은 정원이죠. 호천마을입니다. 식목일에 맞춰 협의회와 함께 동의대학교 봉사팀 듀코와 마을 정원의 나무 심기, 쓰레기 수거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곳곳에 보이는 쓰레기를 다 치우셨겠죠? 전포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CJ 헬로비전 부산 방송과 업무 협약식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가능한 발전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장 군민의 생활 중심 곳곳에 인문학 글판을 설치해서요, 포근한 4월의 봄 감성 채운 곳도 마음도 위로한다고 합니다. 생강나무의 인문학 메시지, 풀꽃 터지는 소리 제목만 봐도 정말 감성이 마구마구 터지네요. 소방안전본부입니다. 주택에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설치로 소중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하네요. 꼭꼭 관심 가져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금정구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나도 할 수 있어요. 어린이의 자원순환 체험교실을 열었다고 하네요.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금정 어린이 세상 공연이요, 금정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5월 4일과 5일 양일간 펼쳐지네요. 동의대학교입니다. 한의과대학 한의진단연구회 국제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중구입니다. 부산시 호스피스 완화케어센터와 자원봉사자분들의 돌봄 활동 주제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사례 공유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중구협의회입니다. 중구 장학회 이름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정말 좋은 일 하셨네요. 교직원과 학생들의 화합시간, 무척산 기도원에서 고신대학교가 전기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표정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고신대학교네요. 아하, 직원 춘계 연수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정말 봄처럼 아름다운 분들이십니다.